제가 이제 아까 찬양을 하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참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이렇게 신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께 감사하시죠? 예, 저도 오늘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저는 참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오늘도 볼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중국에서 가족들을 놔두고 한국으로 온 나그네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목숨 바쳐 이곳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입니까? 최고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이죠? 예,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소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요, 그냥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바로 커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딱 우리가 봉사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때 대가가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바라고, 우리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실 거야. 내가 여러 가지 우리 집 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해주실 거야. 내병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낫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람이 마음이 유혹이 와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의 그 마음의 방황을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존재가 있어요. 귀신이죠. 귀신은 뭐든지 우리보다 더 귀신같이 영민하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심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욕망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그분들의 그 귀신이 우리를 싹 끌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이단이죠. 예,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최고의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아우,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우리 주님 나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나 이렇게 헌금하니까 우리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오늘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진심으로 내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지, 예,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초점을 두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거기에서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자라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냥 알고만 있는 지식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 합니다. 성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죠.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발송한 지 약 2년 후에 기록된 서신서이죠.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교회 안으로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당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박해도 많고 핍박도 많고 이런 가운데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죠. 자, 이 교회에 거짓 교사가 침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부탁을 합니다. 자, 이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성장하면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있는 사람, 교회 와서 부자 되고 뭔가 잘 되는 것에 만 초점을 두고 있으면 잘 안 되면 마음에 방황이 되잖아요. 의심이 들죠. 내가 과연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맞는가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으면 그 의심하는 마음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딱 붙어가지고, 야, 여기 다니니까 너 복 안 받잖아. 너 부자 되니? 정말 바로 부자 되게 해주는 데가 있다. 너 거기 가면은 바로 병이 낫는다. 또 어떤 사람 가수 되고 싶고 배우 되고 싶고 근데 그 길을 몰라가지고 방황하는데, 한국 가서 가수 되고 배우 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한테 와서 그렇게 너 해줄게, 일로 와라. 예,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끌려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죠? 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 그런 말에 예,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열매로 그 사람을 보고 알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심인가 거짓인가 속이는 건가 사기치는 건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건드리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눈은 어두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초신자라고 하죠. 그런데 초신자 때는 참 신앙생활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고민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갓난애기 고민 있습니까? 없잖아요. 울면 젖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초신자 때는 단순해요,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연수에 적절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여러분들을 응답받아봤죠. 예. 아까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신발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내 신발 좀 찾게 해주세요 했더니 금방 신발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저도 이제 길을 가는데 초신자 때
뭐 약속 시간은 됐는데 버스도 안 오고 막 아무것도 안 오니까 이제는 택시를 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시 오게 해주세요. 구한다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고 구하는데 바로 앞에 택시가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때 저는 야, 하나님이 정말 요술방망이신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하는 대로 다 주시더라고요. 아마 갓난아기라서 예, 안 주면 예, 더 울까 봐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디아스포라 행사를 했죠? 그때 어떤 분이, 우리 형제분이 정말 참 은혜롭게 디아스포라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핸드폰 어디 가서 찾습니까? 핸드폰 어디 가서 찾습니까?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이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그 남자분이 좀 기계를 잘 다루시나 봐요. 핸드폰 안에 어떤 앱을 깔았는데 거기에서 돈을 탁 송금하면 딴 사람에게로 돈이 넘어가는, 예,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딴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앱이 깔려 있어가지고, 예,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야, 내 핸드폰이 그런 건지 알고 누가 의도적으로 이걸 가지고 가서 야,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핸드폰 찾게 해주세요. 핸드폰 찾게 해주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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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했는데 정말 핸드폰을 찾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찾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분이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옆에 사람 가방이 자기 가방인 줄 알고 거기 넣었어요. 그 우리 성도죠. 근데 이제 그 성도가 집에 가봤더니 웬 낯선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로 찾으러 오고 그분은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찾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형제분이 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정말 간절히 구하는 거 다 응답하신다.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각오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대로 딱딱딱딱 응답받고 완전히 흑과백의 논리로 하나님께서 양면적으로 딱 해주시면 참 좋은데 신앙생활 할수록 복잡한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단순한 머리로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을 때, 이때 응답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심을 두고 교회에 오신 분은 내가 구하는 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이거 뭐 하나님 기도도 응답 안 해주고 그러고 있을 때 끌려가는 것이 이단이죠. 예. 주변에 보시면은 참 우리 주변에는 여기 가까운 이단에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여기 개척했을 때부터 주변에 어떤 분이 그 이단 교회에 다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정을 보았더니 너무너무 가난하고 병이 있어가지고 일반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녔더니 병도 안 낫고 형편도 안 낫고 그래서 야 거기 쓸모없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병 낫게 해주고 부자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예 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십몇 년이 지난데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요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아파요. 근데 그 사람 얼굴이요 천사 같아요 귀신 같아요? 귀신 같아요. 이단에 다니는 사람 악령이 씌었기 때문에 얼굴이 험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얼굴 보세요. 얼마나 환합니까? 자, 여러분들 얼굴이 어떨까요? 자신의 얼굴이 어떤지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래요. 이 이단을 예, 그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교주죠.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죠. 이분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예,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요. 가짜로.
그렇게 해서 복준다 뭐 해준다 이러면서 선포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교주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는요, 그 모든 그렇게 가난하던 그분들이 온 가족이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닐 때 전용 헬리콥터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자기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주들은 그 자기를 따르는 양떼들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그들로부터 착취하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아주 유심히 이렇게 살피더라고요. 뭔가 하면 저 한국 사람이 뭐하러 우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그러면서 보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 살피는 거잖아요. 1년 살피고 2년 살피고 3년 살피고 10년 살펴도 내가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참 교회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2만 명에 달하는 우리 등록교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비자의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다 있지 않고 전국 각처에 중국 각처에 흩어져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정이죠.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이 감옥 가신 거 아시죠? 지난번에 사진에 신문에 났더니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재판받으러 가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신처럼 행동하던 그분이 예, 오면 탁 병낫게 하고 만사 형통하게 한다고 큰 소리치던 그분이 예,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초라한 얼굴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은 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에도 양심이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혜 있는 사람은 거기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가는 거고 왜 어리석은 자로 행동하는가 이 마음의 탐심에 끌려가지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늘 받으면 좋은데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앞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요. 그럼 왜 응답이 없을까? 이것은 무엇으로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 안 하시는 그것 자체가 좋은 거래요. 안 주는 것 자체가 좋은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했어요.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거래처에서 이분을 고소를 했습니다.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재판에서 지면은 감옥에 가야 되니까 이분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 갔어요. 자, 이 정도 되면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쩔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안 해주는, 응답 안 하는데. 아, 그런 하나님 필요 있을까요? 그렇죠.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자, 욥이 고난을 당했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벽돌로 온 몸을 긁고 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내가 태어난 것도 알몸이요. 가는 것도 알몸으로 가는 신세고. 이 모든 걸 주신 이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라.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봅니다. 이건 뭡니까? 주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진 거죠. 직접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주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큰 사랑을 여러분들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이 분이 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예. 또 감옥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대충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기치고 거짓말 했으니까 감옥에 왔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내가 사기치고 거짓말 한 거는 쏙 빼고 하나님 나 응답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감옥에 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너무나 큰 죄인이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돈 그냥 가져가고 이렇게 살았던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진실한 성도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간을 다 치르고 나와서 출소해서 정말 신실한 성도로 자신의 이런 옛날에 죄악된 모습을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참 신앙이 어떤가에 대한 선포하시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도가 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부도 나고 감옥 가게 하셔서 잘못된 생활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잘 버는 것이 좋은 편일까요? 진실한 성도 되는 것이 좋은 편일까요? 진실한 성도 되어지는 편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그것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첫 번째로 놓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진실한 성도가 되려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요.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편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신을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하면서 싹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자,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들 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눈이 나빠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편으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와 한중사랑교회 좋은 편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내 눈이 낫게 하는 것이 한중사랑교회의 좋은 일이면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의 성숙함과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더 넓은 사역을 위해서 내 눈을 그냥 두는 것이 진행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죠. 예,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편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예,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더 붙어있는 자가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자가 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자라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내가 이렇게 고개가 뻣뻣해집니까? 내가 작아집니까?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 줄 알면 알수록 내가 작아지죠. 속담에도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겸손하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된 자인가를 깨닫고 알아가며 날마다 주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붙들고, 예, 주님에 붙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